안녕하십니까, 패션튜브 사경입니다. 오늘은 신발 추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신발은 바로 이 첼시 부츠인데요, 워커랑 같이 해서 리뷰 영상을 시작해볼게요. 한 4-5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그때는 겨울 신발로 레드윙 스타일을 정말 많이들 신으셨죠. 근데 요즘에는 미니멀룩, 심플한 댄디룩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첼시 부츠가 정말 트렌디한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드래곤, 유아인씨 등 섹시하고 패셔너블한 셀럽들도 즐겨 신는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은 남성 수제화 브랜드 코앤크릭과 함께하는 영상이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리뷰하게 되는 코앤크릿에 대해서 브랜드를 설명드릴게요. 코앤크릿은 여러 온라인 기반 수제화 브랜드 중에서도 가성비가 괜찮고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인솔이 정말 괜찮은 브랜드입니다. 5mm 천연 라텍스에다가 4mm 에바폼을 적용했고 돈피를 상단 커버로 적용해서 착화감이 정말 부드러운 게 특징이에요. 실제로 저는 약 1년 넘게 신고 있는 코앤크릿의 페니 로퍼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신발도 착화감에서부터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에요. 부드러운 인솔 덕분에 정말 운동화랑 도 비슷한 착화감이 나온달까요? 보통 구두는 딱딱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구두 추천 컨텐츠를 찍을 때마다 코앤크릿을 언급했던 이유가 바로 이 인솔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착화감 때문에 구두의 딱딱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 코앤크릿이 기성화만 출시된다는 게 저는 단점으로 지적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사이즈를 직접 측정해서 맞춤으로 제작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서 브랜드가 소비자 편의를 위해 발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렇게 맞춤으로 해도 추가 가격이 없다 라고요. 참고로 발 사이즈를 잴 때는 양말을 신고 측정을 하셔야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었을 때 다소 낀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부츠의 경우 양말을 무조건 착용한 뒤에 신발을 신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양말까지 신고 측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리뷰하는 제품은 클래식 첼시 부츠 블랙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비 비브람솔로 바뀌고 이태리산 킨스킨 가죽으로 바꾼 첼시 부츠 블랙도 함께 리뷰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제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기본만을 추구한 깔끔한 첼시 부츠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보시면 디자인이 정말 특별할 건 없지만 정말 깔끔하고 베이직을 추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죽도 정말 괜찮고 밑창도 가격에 따라 우드솔과 비브람솔을 사용했어요. 가격이 보시면 제일 기본이 158,000원인데 다른 브랜드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만원 초중반대 퀄리티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이 킵스킨 비브람솔 첼시 부츠는 이태리의 킵스킨 가죽을 사용했어요. 보통 신발은 카우하이드를 사용하는 편인데 킵스킨은 어린 송아지 가죽을 사용했다는 뜻으로 가죽이 좀 더 부드럽고 통기성이 우수해서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카우하이드 가죽보다 킵스킨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태리 가죽을 사용했는데 부츠가 20만원이면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보증할 수 있겠어요. 백화점에서 만약 동스펙 첼시 부츠를 구매하신다면 가격을 훨씬 주셔야 될 거예요. 디자인적으로 보시면 쉐입이 좀 얇게 빠져서 딱 클래식한 느낌이 드는데요, 섹시하게 잘 빠졌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 바지랑 매치를 해보니까 슬림핏 청바지랑 정말 조합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진이랑 잘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따 코디도 참고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신발 박음질도 정말 촘촘하고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역시 인솔이 정말 푹신합니다. 딱 디테일이 없이 깔끔한 플레인토로 나와서 댄디한 룩에도 미니멀한 룩에도 연출하기 쉬운 아이템이 되겠어요. 밴드도 퀄리티가 굉장하고요, 쫀쫀합니다. 신으실 때는 여기다가 발을 넣고 고리 부분을 당겨서 신으시면 신발을 착용하실 때도 굉장히 편하겠어요. 유니크함은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이며 가성비를 좋게 뽑아냈네요. 이 두 제품 다 남자들이 정말 중요시하는 굽은 3.5cm가 나왔거든요. 아까 인솔을 포함하면 약 4.5cm의 키높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이나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좋아할만 하겠습니다. 코앤크릿의 첼시 부츠 라인은 굽 선택에 따라 가격대가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다이너마이트 솔은 158,000원이고요 만원을 추구하면 여기 보이시는 우드솔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고요, 비브람 솔의 이태리 킵스킨을 선택하시면 208,000원이 되겠습니다. 가격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다이너마이트 솔은 보통 이렇게 생긴 게 다이너마이트 솔인데 가장 베이직한 아웃솔로 그냥 평범하게 볼 수 있는 고무 위창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면 논슬립 우드솔은 내구성과 미끄럼에 약한 우드솔에다가 이 논슬립 패드를 삽입해서 만든 아웃솔인데요, 옆에서 보시면 굽에 살짝 갈색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까 일반적인 다이너마이트 솔, 러버솔보다는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브람 몬타나 솔은 이태리 비브람사의 아웃솔을 사용했는데요, 주로 산악용 부츠에 사용되는 아웃솔인 만큼 접지성, 네마모성,
착화감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이라도 중요하신 분들은 가장 기본 타입 첼시 부츠에 다이너마이트 솔을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퀄리티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원하시면 우드 솔을 추구하시면 되겠고,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퀄리티 있는 신발을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비브람 솔 킵스킨 첼시 부츠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첼시 부츠에 정말 어울리는 블랙진을 한번 매치해봤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섹시한 룩을 연출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다가 코트를 딱 걸쳐주면 지금 당장 유튜브 끄고 소개팅을 나가야 되는 룩이 완성됩니다. 소개팅 나가서 자신감 뿜뿜 낼 수 있겠죠.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도 편안한 착용감이었습니다. 다음은 목토 워크 부츠도 함께 리뷰해보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깔끔한 워커인데요, 마초적인 룩을 추구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신발이에요. 이 가죽 자켓을 좋아하신다면 조합이 정말 좋겠죠. 세미 와이드 핏 데님이 있으신 분들은 롤업하고 입으시면 남성미 있게 연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보시면 U팁에다가 비브람 솔이 적용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겨울까지 신기 좋은 부츠가 되겠습니다. 스타일도 과하지 않기 때문에 깔끔한 워커 스타일을 찾으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까 첼시 부츠와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인솔 때문에 착화감이 정말 편한 편이고요. 다만 이런데 자크가 없기 때문에 군대에서 전투화를 신었던 것처럼 신고 벗을 때 불편함이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올해 트렌드였던 크림진에다가 남성미 뿜뿜 내기 위해 라이더 자켓을 걸쳐줬어요. 아마 패션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크림진이랑 라이더 자켓은 한 벌씩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크림진이 보통 세미 와이드 핏으로 나오기 때문에 워커랑 매치하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좀 더 날씨가 추워지면 무스탕을 입어주면 딱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에도 착용감이 편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수제화 브랜드 코엔크릭과 함께 협업해서 영상을 제작해봤는데요. 협찬 유무를 떠나서 제가 예전부터 좋다고 언급해왔던 브랜드이고, 타 브랜드랑 비교를 해도 소재 대비 스펙이 정말 괜찮으니까요. 베이직한 첼시 부츠, 베이직한 워커를 찾으시는 분들은 후회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 패션 컨텐츠가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제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